안녕하세요. 세운병원과 함께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심하게 파괴된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골폐쇄증, 감염 및 외상에 의한 2차성 관절염, 관절운동장애, 선천성 관절장애, 골절 등 다양한 이유로 관절이 심하게 파괴되어 통증과 함께 운동이 제한되거나 변형이 있는 경우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망가진 관절면을 금속으로 씌우고 시멘트로 고정합니다. 그 사이에 마찰이 없는 물질을 끼워 넣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관절 운동이 좋아지며 모양이 바르게 되어 치료 효과가 큽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한 경우 뼈가 맞닿아 있어 움직이거나 보행 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좌식 생활을 많이 하는 한국인의 생활 습관상 무릎 안쪽의 관절 손상이 더 심해 다리가 O자로 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걸음걸이를 변화시켜 골반이나 허리 통증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 통증 해소, 자유로운 거동이 가능하며 다리 모양 교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체 치안술과 부분 치안술이 가능합니다. 우리 관절은 개인마다 크기, 두께, 모양, 각도가 다릅니다. 인공관절 수술 시 환자 본인이 갖고 있는 관절의 모양에 적합한 인공관절을 찾아 위치 각도에 맞게 치안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의 모든 부분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면 손상된 부위만을 절제해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부분 치안술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적은 통증과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 주변 조직의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 시 약 2주 정도 입원을 하고 2개월간 재활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회복 후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정기점검을 시행합니다. 수술 후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쪼그리고 앉기는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뛰거나 점프하는 운동은 금지해야 하며 수영, 등산, 골프 등의 운동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